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시니 예. 네가 계속 억울한 마음이 든다. 원한 푸세요. 너가 사람들하고 시비 환란이 일어나면 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다,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네. 그래서 이 조상이 이렇게 앞을 서서 나한테 와서 네. 계속 갈구치니 네. 오늘은 있다고 네. 잠시 폼이라도 닦아가고 넋이라도 닦아가서 네. 원래 있던 자리에 오늘 기운을 모아서 네. 갈 것이니 그리하라 네. 진짜. 고생을 하고 같이 돈을 벌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내가 약 먹고 죽을 때는 자살고 온 내가 되고 타살고 온 내가 되고 난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죽었다 해도 나는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내가 같이 살던 남자 내 남자 때문에 죽은 거야. 왜? 우리가 영주권이 없었잖니. 너는 그래도 만들었잖아. 나는 그걸 못 만들었잖아. 그래서 일본에 살면서 그 영주권을 받아볼 거라고 그 남자를 만났는데 너한테는 형부되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었다. 알아? 언니가 얘기했었어요. 그래 겉이 다르고 속이 달랐어. 영주권 해줄 것처럼 해줄 것처럼 나한테 돈 가져가고 맞잖아? 네. 나한테 돈 가져가고 서류 차일피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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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 해주고 네. 그걸로 나 빌미 잡고 네. 나한테 협박하고 일본 국적 따는 거 네. 해주겠다고 나한테 마지막 돈을 가져갔어. 네. 나 쇠빠지게 모아가지고 그 돈 한 방에 넣고 조금씩 조금씩 넣다가 마지막에 넣고는 네. 이 새끼가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열 받아서 네. 싸우고 네. 너한테 전화하고 네. 내가 너한테 다 말을 못하고 네. 그래서 내 홧김에 네. 내가 약 먹고 자살하는 척하면 내 남편이 알아줄까. 네. 그래 나는 쇼라도 좀 해가지고 네. 국적을 따고 싶었다. 네. 그 국적을 따가지고 너하고 손잡고 한국에 오고 싶었다. 네. 그랬는데 내가 약을 먹고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 내 목숨을 내가 끊었다고. 약이 취했어. 내가 목을 매다. 그러지 말지 그래. 아프잖아. 너랑 상사 내가 되고 아프잖아. 내가 보러 죽겠냐 네. 그래서 어헌 10년 가까이 너하고 같이 살면서 네. 너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내가 들어가니 말썽과 구설이 생기고 네. 왜 내가 돈 때문에 서류 때문에 네. 국적 때문에 네. 내가 죽고 나니 너가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취직을 하거나 남자를 만나거나 네. 이력서를 내거나 네. 어디서 돈을 벌 때 계속 말썽과 구설을 내가 넣었다. 네. 아니야 맞지?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네. 왜? 이 영가가 따라다니니까. 네. 이 영가 또한 인후감이에 걸려서 네. 거기에는 있다 하나 네. 혼은 이쪽에 와 있고 네. 뼈 백은 그쪽에 가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와서 잠시 잠깐이라도 네. 좋은데 태어난 다음에는 너무 불고
가. 잘했어. 잘했어.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너 따라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닦아갈 터이니 그리 알고 있어. 아노 아노 일본 사람이 네. 일본 사람입니다. 아. 심장마비 심장마비 네. 아이고 한국에서는 네. 개영산에 걸렸다고 하지만 네. 여기 일본에서는 이노가미 네. 응. 이노가미에 걸려서 네. 이 영산에 걸려서 네. 그래 가미사마 나도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예. 신사 다니고 네. 어, 나도 많이 위했다. 네. 근데 그 거기에서 신사를 충을 맞고 네. 심장마비로 내가 죽을지는 몰랐다. 네. 젊은 세대기고 젊은 청춘에 가고 보니 네. 내가 원기가 되고 내가 상사기가 되고 네. 왜? 나는 내 신랑하고 사이가 나쁘진 않았거든. 네. 본인의 남편의 네. 전 부인 네. 일본 사람 네. 이 사람이 네. 이렇게 정통 일본식으로 들어온다. 네. 그래서 여기하고 네. 지금의 언니라는 혼신 네. 일본에서 자살고혼, 네. 약사고혼에 걸린 사람하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의 할아버지 네. 징용 갖는 할아버지 네. 외국에서 타살같이 죽은 할아버지 네.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네. 어,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돈 벌러 오마고 돈 벌러 오지 못하고 칼 맞아서 돌아가신 조사 네. 이렇게가 가장 많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새엄마집에 네. 박씨가정 네. 이 남자도 네. 심장마비로 간 것 같아. 아, 네. 청춘에 네. 여기는 개고기를 다루고 개고기를 먹고 네. 개를 두드려 잡고 네. 했던 흔적들이 나온다고. 아, 그걸 무속적으로 따지면 영산에 걸렸다고 네. 일본식으로 따지면 이노가미 네. 가미사마 네. 이렇게 부른다. 네. 그래서 거기에 걸렸다. 네. 그래서 거기에 걸려있는 그 영가들이 가장 많아서 네. 오늘은 한국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반은 한국식으로 네. 반은 일본식으로 네. 이렇게 구슬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부인이 억수로 네. 따뜻하게 감사한 모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네. 고맙게 해줘서 감사한 모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다고 네. 오늘 이 스님이 이누가미신 네. 가미사마 네. 이 고를 다 벗겨주면 네. 자기는 일본으로 가서 네.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에 가서 훨훨 날아서 가고 싶다 그러고 네. 언니는 일본에서 네. 죽은 언니는 네. 훨훨 날아서 우리나라 산천에 네. 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왔었다고 네. 그래서 감사한 모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 아줌마 웃기네. 억수로 젊다. 청춘에 네, 농담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우리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선왕이고 선왕고에 네. 묶여서 저기 있었던 거고 일본에서는 저렇게 신사로 네. 모셔놨던 곳에 내가 올라타서 네. 오늘 보내주는 대로 내가 갈 것이니 그리 알아. 감사합니다. 선왕각시가 뭐냐면 네. 동네 어귀마다 네. 방산 선왕 네. 거기에 걸려있는 네. 여혼신 네. 제가 일하던 전북대 앞에가 예전에 선왕이었다고 그래. 보였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부터 내가 따라왔다. 네. 선왕각시 내가 되고 말년각시 네. 내가 되고 미명각시 내가 되고 신각시 내가 되고 뜬기가 내가 되고 뜬대신이 내가 되고 네. 그러니 자 머릿속에서는 오로지 신밖에 없다. 네. 어. 집에다가 이거 신당이야. 지는 뭣도 모르고 예쁘다고 갖다 놨는데 나는 여기 앉아서 지금 너희들 조상 쉽게 말하면 네. 너희들 조상 네. 다 끌고 오고 일본 조상 다 끌고 오고 네.
다 사고 온 다 끌고 오고 수사기 약 사고 온 다 끌고 와서 저기에 전부 다 오롱이 조롱이 앉아가지고 우리도 한두 명이 아니야. 온 대여섯 명이 지금 태아령이 모여서 그래 동자되고 상녀되고 그래서요 엄마가 이렇게 등치 큰데 애기 짓하고 네. 미니어처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네. 여기 있는 할머니나 삼촌자나 할아버지자들이 엄청 무섭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해보자 저래 해보자 변죽이 죽을 듯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저래 볼까 이래 볼까 여기 딱 숨어있는 여훈씨 사랑각씨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들려주고 옛날부터 아팠지만 4, 5년 전부터 계속 보이고 들리잖아. 네. 그래 그게 나라고. 네. 그전에는 자기 조상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네. 뭐 아픈 게 어제 오늘 일이니? 네. 40년 가까이 아팠는데 네. 아무리 구슬해도 안 났는데 네. 그러니까 신이라고 네. 신 받으러 가자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이렇게 찔렀다고 아프게.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주려야 돼? 뭘 어떻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다 놓고 집에서 혼잣말 하는데 혼잣말 하면 누가 듣겠어? 귀신이 듣지? 난 못 가. 안 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몰라. 아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내가 어디서 오기는 왔을 거 아니야. 너가 저 죽은 나무 네. 저거 갖다 놨다고만 우리가 왔겠어? 네. 저거 올 때는 우리는 자기 모친녀래 신당 차렸는데 신말명뿌리 신말명뿌리라는 건 네. 누군가가 네 주변에 네. 무당이 나 있단 말이야 식구 중에 네. 그게 모친녀래든 형제든 네. 사촌간이든 네. 고모자든 네. 신의 말명뿌리가 있으니까 이 자꾸 산에 가서 위해주고 네. 닦아주고 부르고 청하고 기도를 하니까 네. 그 뜬기들이 어디로 이쪽으로 싹 다 모여서 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한테 저거 주소 오자 그러고 네. 저거 가져온 뒤로부터 더 보이고 더 들리고 네. 더 힘들게 너한테 동자 있다 동자 네. 업양심 네. 돈 한번 벌고 공부해갖고 남한테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균등하고 동등하게 살아보자는 네. 그래 두꺼비 동자 뭘 맞아? 봤어요. 봤어? 네. 언제? 그래, 두꺼비 동자.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닦아줄 터이니 네. 그래, 알고 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오늘 엄마가 유산했던 네. 이 영가들 눈물 나고 눈물 난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닦아가고 네. 소화 안 되고 허리가 자꾸 아프게 하는 거 그다음 식탐 자꾸 네. 주고 자꾸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이상한 소리에 자꾸 놀래게 했던 거 오늘은 걷어갈 테니까 그래야 진짜 칼을 사례자 예. 이렇게 조상이 앞을 가로막고 네. 남의 조상이 됐든 내 조상이 됐든 이름 다르고 성 다른 뜬기가 됐든 허주어신이 됐든 네. 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들어섰던 거 네. 일심에 권한 주고 신안 주고 환청과 환영이 보이고 들리고 네. 쉽게 말해서 신의 가물은 있지만 불리는 신은 아니다 네. 너의 몸주신이 들어서서 네. 동자에게 앞을 서서 네. 엄마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네. 한번 일어나 보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네. 아무리 없더라도 재수 재간 줘가지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네. 그래 이 동자가 하는 말이 그런다 엄마야 죽지만 마라 네. 좋은 날이 있을 거다 이런 네. 스님 만나서 착하게 살자 네. 여태까지 쌓아왔던 거 아니 좋았던 거 다 닦아내고 앞으로는 닦으면서 이렇게 엄마 건강 명 복 네. 한번 스스로 닦아서 알고 빌고 네. 깨우치고 빌고 해서 알아가자고 네.
오늘 이정성을 손을 잡았단다. 예. 그래서 예. 이시 가정에는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많이 빌고 많이 닦았던 가정이 분명하나 이 너무 신의 벌전이 들어서 네. 조상에서도 너무 원한이 되고 네. 그리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조상들이 다 이렇게 퍼졌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닦아내고 네. 수화천경처럼 닦아내고 조상 가리 불이 잘 찾고 나면은 네. 영산이나 인후감이 말명 뜬기는 풀어내면 네. 괜찮은 그래야 네. 진짜 감사합니다. 편한다.